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달빛 세력 여론조작 선거조작. 무법천지를 만든 조작 세력 문제왕을 극복하는 맑고 밝은 낮의 세력 태극전단 제이너 김입니다. 6월 호국고문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5200만 애국 시민을 대표하여 아스팔트 애국 세력이 결전의 태세로 종북 주사파정권을 향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래는 그분들의 시국선언문입니다. 대한민국 애국자 총연합과 일파만파 애국운동본부가 문정부에 경고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들 애국운동가들은 현 정부의 종북 좌파적 정책과 북한 김정은에게 저자세로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자세,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치밀한 각종 움직임, 그리고 한미 관계를 악화시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황당무계한 정책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현 정부의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해치는 어떠한 정책행위도 일체 중단하라. 둘째, 대북관계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보여왔던 저자세적인 태도는 당장 중단하라. 셋째,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특혜와 지원은 당장 중단하라. 넷째, 남한의 우파 인사들에 가하는 각종 의도적이고 차별적인 처벌은 당장 중단하라. 다섯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적절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전국의 애국자들과 힘을 합쳐 전국적인 반정부 운동을 강행할 것이다. 대한민국 애국자 총연합, 일파만파 애국운동본부, 총재 유종열, 부총재 이정규, 부총재 김기열, 태극전단 대인어김 대독.